그럼 이거 오줌이에요? 호랑이 오줌? 호랑이 오줌 사가지고 농도프레션입니다. 아, 맛있단 그 인가를 보면 호랑이 오줌 사가지고 농도프레션입니다. 아, 지금 맛있단 그 냄새가 엄청 냄새 안 나는데? 아! 하나 그렇죠? 냄새 안 나네. 모르겠는데 아직? 역시 맛있어. 날로 어둡기 전에. 그러니까. 너 가야지, 너. 어? 형, 여기서. 거기는 안 되겠죠? 여기도? Danger? 맹수로부터 안전하려면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벗어나야 하는 병만족. 생존이 가능한 커뮤니티 정글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강부터 건너야 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쪽에 있으면은 저쪽에 있으면은 두 번 물릴 거 한 번 물린다. 여기 그거 아니야. 어차피 둘 다 위험한데 그나마 좀 덜이나마. 일단 저기 건너오셔서요, 어느 장소든 생존 스팟을 이제 국장님이랑 같이 잡으시고요. 여기서부터 이제 생존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일단은 건너는 걸로. 날은 저물어가고 서서히 경계 태세를 갖춰가는 야생동물들. 과연 백만족은 야생동물들의 위협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을까요? 다음 주! 저기 보여? 저기 보여? 걱정됐어요. 두려웠고. 위장을 하자. 이거 멀리서 보면 그냥 숲처럼 보이잖아요. 저기 봐봐. 안 보여. 아, 진짜 안 보여. 잡아. 진짜 이 말했어. 잡았다! 얘 못 걸어요.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? 다리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로봇을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 그 친구를 꼭 만나고 싶어요. 저 네. 세진이 만나러 왔어요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이 프로그램에서는 러블리 스타일 쇼핑몰 레미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회사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불닭발 동대문 엽기 떡볶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세스토킹 클래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잘나가는 화장품 미지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